롯데 케미칼 임병현 대표이사 내정자가 현장 경영으로 취임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롯데 케미칼은 임병현 대표이사 내정자가 지난 3일 오전 취임 첫 일정으로 여수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임 내정자는 저부터 먼저 전심 전력으로 모든 일에 임할 예정이라며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롯데 케미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